네, 국제관계와 국제법이 있는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1번 보면 망명정부운동가 국제연합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자, 이러한 경우가 이제 그 국가 단위를 넘어섰다 해서 초국가적 행위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행위주체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기본적 주체죠. 3번은 국가사회 행위주체 가운데 국제연합이나 소수민족 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초국가적 행위체. 네, 일단 국제연합은 초국가적 행위체인데 소수민족은 한 국가 내부에 있는 것이니까 국가 내부의 행위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4번 국제기구는 경제문화 영역보다 정치군사 영역에 있어서 더 활발한 교류와 협조에 교류와 협조는 아무래도 경제문화 파트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틀렸고 5번 전세계적 전쟁 예방과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조정을 위해 2차 대전 이후 설립된 국제기구 바로 우리나라도 가입되는 국제연합을 말합니다. 6번 국제연합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가진 거부권 행사 비토권이라고 하죠. 비토 거부권 행사로 거부권 행사는 이제 그 상임이사국 5개 상임이사국 행사하죠. 그래서 국제사회 위기 대처에 미흡하다. 우리가 북한 문제를 가지고 막 내세우면은 북한 문제 대북 결의안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막 반대하죠. 7번 국제연합은 국제연맹의 단점을 보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어떤 한계 없이 국제사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요? 아니죠.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8번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연합 UN 교육 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전문적 기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전문적인 분야.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이제 군사협력이잖아요. 군사분야. 이런 식입니다. 9번 문제 보면 77그룹은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1960년대쯤 돼가지고 이제 요때는 양극체제가 심화되어 있었죠. 구소련, 소련과 미국 양극체제였는데 이때 이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77개 나라가 이제 같이 네, 우리는 독자적인 행보를 걷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제3세계라고 얘기하죠. 7번, 가트. 네, 현재 여러분 세계 무역 경제체제는 WTO. 국제무역기구죠. WTO인데 WTO가 들어서기 1994년 이전은 가트 체제라고 불렀습니다. 뭐 일반 관세협정이라고도 부르죠. 가트, 가트인데 70-80년대 들어서서 심화 확대된 무역 불균 등 보호무역, 서비스 투자, 지적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출된 국제 레짐에 네, 예 속한다.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제 WTO예요. 자, 11번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어. 여기서 뭘 재판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 강제적으로 어떤 관할권을 갖는 거 아니고 양 그 분쟁 당사 국가가 동시에 이제 재판을 받겠다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 관할권이에요. 12번 국제사법재판소는 한쪽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하여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제재할 방법이 또 특별한 게 없습니다. 13번 국제법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의 성실 원칙도 적용되어 판례와 학설 적용되고 국제기구 결의 다 적용됩니다. 뭐 외교관의 면책특권도 국제관습법이죠. 조약도 되고 뭐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건 이제 형사법에서 나온 말이니까 여기선 적당치 않네요. 14번 조약은 국가 간에 성립된 합의를 표시하는 문서 또는 자 문서로 해야 반드시 조약입니다. 조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는 것이고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두약성을 말한다. 여기 틀렸어요. 15번 조약은 조약 체결국만 구속하냐 맞죠? 여기 이제 국제관습법과 다른 점이야. 국제관습법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데 조약은 예, 이른바 체약국, 체약국에서 체결한 나라만 구속합니다. 따라야 됩니다. 16번 국제법은 국가만이 아니라 네, 국제기구,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 개인들도 규율합니다. 우리가 한미 FTA 조약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도 여기 따라야 돼요. 네, 17번 우리나라 헌법은 국제법에 대해 국내법보다 하위의 효력을 부여해요?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네, 국회에서 체결된 네,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 있죠. 요거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했잖아. 18번 조약의 체결과 비준권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조약만큼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죠. 19번 국제법은 개별 국가의 의사에 따라 유보되거나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법은 강제적 집행기구가 없어서 국내법보다 강제력이 미약해요.
예.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권을 발동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지. 281페이지로 가보세요. 281. 281. 자, 1번. 오늘날 세계 각국은 경제와 문화,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부분에서 상호작용을 심화시키고 있죠. 네, 여기까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계 경제가 지역주의화를 완전히 탈피하게 되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 세계 경제가 세계화로 가면서 한편으로는 지역 단위로 똘똘 뭉치는 거야. 블록화되죠. 틀렸어요. 2번. 우리나라 국제 문제 중 환경 문제와 관련된 거, 뭐 이 봄이 되면 황사가 닥치고 지금 온실가스 문제도 있고, 네, 핵폐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3번. 통일 문제는 단순한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4번. 우리의 통일은 우리의 민족의 이익 추구와 함께 세계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이루는 데 목적이 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죠. 5번.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펼치는 대외적 활동. 네, 자국의 이익을 활동해서 국제사회 평화적, 아, 얘 이제 외교라고 할 수 있겠네, 외교. 네, 6번. 오늘날 외교는 상대방 국가의 이익도 존중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시켜 대결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맞겠습니다. 7번. 우리나라는 오늘날 경제적 실리 중심의 대외 관계, 다변화된 외교, 능동적인 외교를 지향하지요. 틀린 말은 없죠, 이게? 네. 8번. 우리 외교의 방향은 해방 이후에 중립국 외교? 아니에요. 해방 이후는 바로 이제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자유진영 편중 외교가 앞에 나와야 돼요. 네. 8번. 그래서 이 자유진영 편중 외교였다가 이제 중립국으로 갔다가 뭐 적극적인 외교. 뭐 앞에 두 개의 순서를 바꾸면 좋겠네요. 9번. 70년대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으로 공산권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 예. 1973년에 그 6.23 선언이 있었습니다. 6.23 선언, 1970년 6월 23일. 자, 10번. 마셜 플랜 있어요. 이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그 유럽 쪽이죠. 서구 유럽, 서부 유럽 쪽을 이제 그 도와주기 위해서 경제 부흥 정책에 대응해서 펼친 게 마셜 플랜이에요. 일단 미국이 서부 쪽, 서구 유럽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셜 플랜인데. 근데 이제 소련이요. 소련이 여기에 대항해 가지고 동유럽 쪽, 동유럽 쪽의 그 나라들, 동구권이죠. 경제 부흥과 공동 방위력을 결집을 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들이 있어. 네. 실시된 거. 네. 소련의 정책을 말합니까? 네, 아니죠. 이거는 이제 마셜 플랜은 미국입니다. 미국 쪽에서 하는 거예요. 소련의 정책이 아닙니다. 네, 11번. 탈냉전과 다극체제를 가져온 배경으로 중국의 정치 대국화, 일본과 유럽 공동체 등장, 비동맹, 맹자가 빠졌네. 비동맹 국가 세력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년, 60년대에는 이제 냉전 체제였는데 그 냉전부터 벗어나는 다극체제로 바뀌는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중국과 일본이 막 부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제3세계 국가들이 막 결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12번.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국가는 공통적으로 아시아의 문화적 유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교를 바탕으로 하죠. 유교나 불교. 그리고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결합했어. 권위주의적 방식에 의한 산업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나라가 대체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이잖아요. 공통적인 어떤 문화적, 전통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13번. 민간 차원의 국제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공식적 외교가 사라져요? 네. 아니죠. 여전히 공식적 외교는 중요합니다. 14번. 바람직한 세계 시민의 자세를 고르죠? 인권 존중해야 되겠고, 자문화 중심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니은은 틀렸고, 국제평화 추구 맞겠고, 문화사대주의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뭐 맞는 것이고, 네, 니은과 리얼이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1편 법과 정치편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7페이지. 네, 경제편입니다. 은행에다가 우리가 예금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때 이것도 일종의 생산활동이죠. 은행이 하는 생산활동입니다. 2번, 분배된 소득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서 사용, 소모한다.
우리가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해요? 소비죠. 소비. 그 다음에 3번. 이미 만들어진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재화를 만드는 것도 생산이고 이미 만들어진 재화의 그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도 역시 생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4번.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비해 욕망 충족의 수단이 되는 자원은 제한적이고 작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 바로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네, 모든 경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러한 희소성의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희소성. 5번. 희소성은 근데 그래서 상대적 개념이에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인간의 욕망과 그 다음에 자원의 존재량을 비교한 상대적 개념이죠. 6번처럼 이런 거죠. 무명 화가의 습작들은 공짜로 주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하지만 그 화가가 훗날 명성을 얻게 되면 사람들은 무명 시절에 그린 습작이라도 비싼 돈을 주고서 구입합니다. 왜? 희소해졌으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커졌는데 희소해졌으니까. 이는 자원의 희소성과 관련됩니다. 7번. 재화 가운데요. 존재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만 돈을 줘야만 살 수 있는 돈, 살 수 있는 재화 이런 걸 경제재라고 하죠. 경제재. 근데 그 반대 개념을 뭐라고? 자유재.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뭐 마음껏 쓸 수 있는 것 물건들은 재화재. 재화재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맞아. 자유재는 거의 없어요. 8번. 재화의 절대량이 많으면 희소한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재화의 절대량이 많다.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많다 하더라도, 많다 하더라도, 그걸, 다이아몬드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더 크다면 여전히 희소합니다. 이거 틀렸어요. 9번. 햇빛, 바닷물, 식수 가운데 경제재는 뭐가 있을까요? 돈을 줘야만 살 수 있는 거? 식수죠, 식수. 아직까지는 그래도 햇빛이나 바닷물은 뭐 자유재에 가깝습니다. 자유재죠. 그 다음에 10번. 자유재가 경제재로 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아니죠. 요즘은요, 공기나, 공기도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경제재, 대가를 줘야만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1번. 법은 시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경제행위는 보호하고, 시장의 원칙을 어기는 경제행위는 규제하지요? 맞습니다. 12번. 한 나라의 모모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식을 결정하게 되므로, 국민들의 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본 방식을 결정한다. 뭐 법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12번에 아 정치체제 그죠. 정치체제에서 이제 법률을 만들잖아. 그러면 이것은 경제 문제의 기본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13번 화폐가 발달하면 경제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화폐의 발달은 경제활동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그죠. 기술 기술을 염두에 두겠네요. 네 맞겠습니다. 기술 발달이 경제생활 자, 14번. 경제의 근본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합쳐야 된다.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죠? 두 번째는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그리고 생산된 산출물을 누가 나눠 가질 것이냐? 분배 문제. 15번. 정부 예산은 이제 한정돼 있어. 이걸 가지고 불량주택을 개량할 거냐? 아니면 무주택자용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것이냐? 네, 이건 바로 어떻게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 문제죠. 참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16번은요 자동화 설비를 늘릴 거냐 사원을 늘릴 거냐 사원수를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문제지. 17번 생산요소란 단어 나왔죠. 생산요소는 뭐죠? 노동, 자본, 자원지대, 자연자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는 쪽은 가게예요. 자, 그래서 가게는 생산요소의 공급자가 되고 기업이 이러한 생산요소 시장에서 생산요소들을 사서 즉 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물을 만들어냅니다. 18번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운영하죠. 네, 시간당 얼마. 그러면 이것은 노동이라는 상품에 개입을 하는 거니까 생산요소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고 해야 돼요. 생산물이 아니라 노동이란 건 생산요소잖아요. 19번 경제활동의 순환은 경제주체 사이에 무엇이 지속적으로 순환할까요? 크게 보면 실물 부분과 화폐 부분이 순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물 부분은요, 다시 두 개로 생산물과 생산요소로 나눠지네요. 그래서 생산물과 생산요소, 이 두 개는 이제 실물 부분이고요. 돈은 화폐 부분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형상, 이거를 경제활동의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20번.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물가 변동을 고려해서 경상가격을 조정한 가격. 이걸 뭐라고? 불변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2000년과 2010년을 똑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10년 사이에 물가가 변동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가 변동된 거는 빼야죠. 그래서 2010년도에 생산물에다가 곱하기 2000년도에 물가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가격, 이걸 불변 가격이라고 합니다. 21번. 경제성장률이나 통화량 증가율, 네, 증가율이라고 했으니까 성장하는 비율, 증가하는 율, 변하는 거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고. 22번. 경제통계를 살펴볼 때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일반적인 크기나 규모보다는 변화율 또는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이 좋겠죠. 23번. 어제 금리가 2.55%였고 오늘 금리가 2.60%라면 하루 사이의 금리는 우리가 표현할 때 하루 사이의 금리가 0.05%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 그냥 퍼센트라고만 끝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2.60에서 2.5를 빼면 0.05가 나오는데 이건 0.05. 절대치를 마이너스 한 거기 때문에 이건 0.05%포인트라고 해야 돼요. 포인트. 24번. 증가율이 감소하더라도 양의 규모라면 규모는 이전보다 계속 증가하고는 있지. 네. 증가율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이렇게 증가한다고 할 때, 이렇게 증가하는 때. 요 세 점을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 절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계속 증가하죠. 위로 증가하잖아. 그러나 이제 증가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더라 하더라도 증가율은 여전히 플러스야. 그러니까 규모는 이전보다 계속 증가는 합니다. 25번. 같은 비율로 증가한 후 같은 비율로 다시 감소하면 가령 50% 증가했다가 50% 감소해. 그러면 이거는 본래의 자리보다 본래 값보다 더 많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 다르다라고 해야 돼요. 같은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더라도요. 똑같은 숫자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30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03. 자,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고 조직하는 제도나 방식. 이게 뭐 경제 체제를 말하죠. 2번. 어떤 체제에든 시장의 모모나 정부의 모모 그리고 전통적인 자원 방식들이 공존하면서 그 사회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체제는 이들 중 그 사회의 경제 활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중심으로 규정되죠. 네. 시장의 자유 경쟁. 그죠? 그다음에 정부가 계획하는 거. 시장 경제 체제가 있고 정부의 계획 경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절충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실에서는. 3번. 사회의 모든 집단들이 내부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재화를 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경제 체제. 이걸 시장 경제 체제라고 얘기하죠. 근데 반면에 경제 주체들 간의 거래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정해 주는 방식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뭐라고?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4번처럼 중요 생산 수단을 국가나 공공 단체가 아예 그냥 소유해 버려. 이게 사회주의죠.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5번. 시장경제체제는 정부는 국방치안 등의 기본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어요. 뭐 이건 맞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시장경제체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막 개입을 하고 있어요. 바로 6번처럼 시장경제체제는 이제 개인의 자유경쟁에 맡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시장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죠. 7번. 시장이나 정부의 계획이 아닌 그 사회의 고유한 도덕적 규범이나 관습, 종교, 교류, 가치관, 네, 이런 뭐 경제체도 있겠죠. 전통적인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8번. 시장 경제체제는 소비자는 가격에 의해 소비를 결정하고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죠. 영리를 추구한다.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구성원들의 동기 결여. 열심히 일하려고 안 해. 왜 그렇죠? 바로 이런 게 이제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획 경제 체제는 구성원들의 동기 결여와 정확한 정보 부재라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시장 경제 체제에 비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10번은 개인의 소유권과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그래서 이윤초 기동기를 약화시켜요. 바로 계획경제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봐야, 열심히 일해봐야 정부가 나한테 그만큼 대가를 주지 않으니까. 이게 계획경제체제. 11번. 전체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의 바탕을 두고 공공부문의 생산이나 시장의 보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체제. 네. 혼합경제체제죠. 뭘 바탕을 두고 한다 그랬으니까 혼합경제체제라고 해야 돼. 우리나라도 바로 여기입니다. 12번.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정부의 시장 참여가 극히 제한돼요? 아니죠. 오히려 정부의 계획, 정부가 참여되는 것이 아주 폭넓게 허용이 됩니다. 13번.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시장 가격에 보이지 않는 선. 네, 아담 스미스예요. 아담 스미스 고전 경제학자. 보이지 않는 선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선은 뭐라고? 가격이죠. 시장 가격 말합니다. 14번. 임금 노동자 계층의 형성과 자본 축적 그리고 상품 시장의 형성은, 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자본주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맞아요. 15번. 현대 복지 국가 20세기. 이걸 수정 자본주의라고 얘기해요. 수정 자본주의. 이제 신자유주의는, 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이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20세기 말쯤에 와가지고 후반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유와 경쟁을 다시 강조하는 풍조가 생겨나. 이거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현재가 바로 우리 시점이 바로 신자유주의 속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독점자본주의 문제점을 기초로 국가 규제와 통제를 강화한다. 이건 어쨌든 정답은 수정자본주의. 16번. 마르크스 경제학은요, 중국의 개방화, 동유럽의 민주화,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붕괴로 꽃을 피웠어? 오히려 이제, 오히려 꽃을 피운 게 아니죠. 시들어간 거지. 17번. 1930년대 초반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있죠? 이 사람이 그 뉴딜 정책을 펴입니다. 뉴딜 정책 펴서 종합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펴입니다. 그때 이제 그 세계적인 불경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정책이었어요. 18번. 생산자는 이윤이 있는 한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되도록 가격을 낮추고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죠. 그래서 경쟁은 경제적 효율성의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시장 경제에서의 경쟁의 중요성을 얘기한 말이고. 19번. 시장 경제체를 유지하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 두 가지 뭐가 있어요? 일단 사유재산 제도가 보호되죠. 사유재산 제도. 그리고 경쟁이 보장되어야 될 겁니다. 20번. 우리나라 헌법은 사유재산권 보장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재산권은 보호합니다. 23조, 헌법 23조 1항에 재산권은 보호합니다. 보호장합니다. 21번.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세금을 거둔 후 그 일부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에게 분배해 주는 거. 이걸 뭐야?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22번. 공정거래법이 있지? 네.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공정한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령 어떤 사업자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시장 지배력을 완화시키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공정거래법에 있어요.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성. 형평성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각자의 몫을 공정하게 분배해 주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하죠. 24번. 이거 볼까? 1인당 생산량 및 소득의 증가와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기여한다? 오히려 경제성장입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가능한 건지, 뭐, 디플레이션은 완전히 반대 이야기예요. 309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번. 기회비용이라고 했어요. 1번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 때 이제 잃게 되는 이익을 말하는데, 선택 시 포기되는 비용으로요, 모든 가치 합이라고 하면 안 되고 포기되는 이익 중에 가장 큰 이익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 하나의 행위를 선택할 때 포기할 수 있는 거, 포기가 되는 건 여러 개가 있잖아. 그거 다 합하면 안 돼. 포기가 되는 여러 개 중에 가장 이득이 큰 것, 큰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기회비용이야. 근데 2번 포기에 대한 대안 중 최선의 것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우리는 뭐냐? 암묵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한다고 되어 있잖아. 명시적 기회비용이라는 건 직접 투입하는 게 명시적인 것이고, 포기하는 건 암묵적 기회비용. 3번. 가격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주어지지만 비용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것일 수 있어. 그래서 진정한 비용이라는 것은 그 선택으로 희생되는 다른 기회의 가치, 즉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처럼요. 이렇게 A가 동생 일을 도와주면 5천 원 벌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면 만 원 벌 수 있어. 근데 어머니 설거 주면 8천 원 벌 수 있어. A가 동생 일을 도와주면 5천 원은 벌 수 있을지언정 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벌 수 있었던 만 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만 원만 계산이죠. 그다 8천 원을 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 원 잃어게 돼요. 5번. 일단 지출된 위는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런 걸 매몰비용이라고 하죠. 선크 코스트 매몰비용. 매몰비용은 경제적 선택을 할 때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죠.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버린 비용이야. 회수할 수 없어. 3, 6번.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그래서 틀렸다고요. 6번은. 고려하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미 써버린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비합리적인 선택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안 됩니다. 7번.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문제를 인식한다. 네. 그치? 내가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가령 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원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 이거야. 8번.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한계적 선택에서의 편익과 비용, 즉,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고려해서, 네. 고려해서 무엇이 가장 큰 쪽을 선택해야 돼요? 무엇이. 그래서 이 한 단위를 선택했을 때 얻는 이득이 한계 편익이고 그걸 선택했을 때 치료해야 될 비용이 한계 편익이야. 그래서 한계 편익은 최대화하고 한계 비용은 최소화해야죠. 한계 편익 마이너스 한계 편익을 순 편익이라고 하는데요. 순 편익이 가장 큰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과와 배가 있어. 처음에는 여러분 이제 배가 고플 때는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점점 배가 불러.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사과를 선택해야 되느냐 배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바로 한계 편익으로부터. 즉 사과를 선택했을 때 편익으로부터 사과를 하나 살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 그 마이너스 있죠. 이게 순편익이에요. 그 다음에 배를 선택했을 때 순편익 있죠. 이걸 비교해가지고 어느 쪽이 편익이 큰가? 그래서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9번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사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물론 네, 다른 선택의 편익과 이래야 되겠죠? 다른 선택, 다른 대안들 선택의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10번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과 상관없이요? 아니죠. 경제적 유인이란 말 자체가 사람의 경제적 선택을 유인하는 거야. 상관합니다. 관련이 있어. 11번 보상이나 이득.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어떤 여러분에게 이득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건 긍정적 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12번 개인이 저축을 많이 하면 미래의 소득이 늘어나 바람직해요. 그런데 모든 국민이 소비는 하지 않고 저축만 한다면 오히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죠. 생산이 감소해서 국민 소득이 감소합니다. 이가 자 1930년대 케인즈가 바로 이게 저축의 역설이라고 얘기했어요. 개인의 입장에선 저축이 좋은 것 같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를 망치는 요인이 된다. 저축의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13번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이건 비효율적인 생산이죠. 생산 가능 곡선 네, X제, Y제 여기 있으면 그 나라의 모든 기술과 자원을 모두 투입했을 때 이렇게 요 곡선상에서 생산이 가능한데 여기 요 안쪽에 있는 건 비효율적인 것이죠. 네, 요쪽에 있는 건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고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죠. 14번 기술이 발달한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은 감소하게 되느냐. 네. 기술이 발달했어. 네. 그러면 어떤 생산을 어떤 재화를 생산할 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그래서 기회비용 다른 것들을 이제 왜냐하면 기술이 핸드폰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핸드폰의 기술이 발달했죠. 그러면 핸드폰 하나를 생산할 때 얻는 이득이 굉장히 크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핸드폰 생산할 때 뭐 포기하게 되는 이득은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감소하게 됩니다. 15번 한 사람이 두 재화 모두에서 절대 우위는 가질 수는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A라는 행위도 더 잘하고 B라는 행위도 더 잘해. 다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절대 우위가 있지만 상대적인 면에서는 기회비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재화에서 내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16번. 자, 갑이 X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을보다 작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 비해서 X제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이. 17번이 바로 그런 예네요. 아래는 갑과 을이 가진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했을 때 생산 가능한 옷과 빵의 최대 생산량이야. 자, 요 숫자는 이제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갑은 옷에서 을은 빵에서 절대 우위했느냐? 일단 보면 갑은요 옷을 40단위, 빵은 100단위, 을은 20단위, 80단위. 그러면 옷은 갑이 더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빵도 갑이 더 많이 만들죠. 그럼 이런 경우가 갑은요 옷과 빵에서 모두 을보다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절대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죠. 17번은 갑은요 옷과 빵 모두에서 절대 우위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회비용을 따질 때는 기업비용을 따질 때는 을은 빵에 비교 우위가 있고 갑은 옷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네.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